21명의 선원이 탑승한 중국 국적의 상선이 베트남 공해상을 지나다가 선원 모두가 식중독에 걸려 12명이 사망하고 9명은 중태에 빠진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꼰다오 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9명 모두 위독한 상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아 붕다오성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중국 상선인 우조우 8호 선원들은 꼰다오 남동쪽 110km 공해상에서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 시 이미 10명이 사망한 상태였고 한 명은 꼰다오 공항으로 이송 중 다른 한 명은 보건센터에 도착한 후에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해양수색구조센터는 9월 30일 오전 중국 MRCC로부터 우조우 8호가 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잠시 후 우조우 8호의 선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꼰다오 남동쪽 110km 공해상에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선원들을 구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우조우 8호의 베트남 측 협력업체인 호에르 운송 베트남 측에서 바리아 붕다오성 보건당국에 긴급 구조를 요청하자 해양경비대가 헬기가 출동해 선원들의 긴급 이송에 나섰습니다. 쩐던 러이 호에르 운송 베트남 대표는 이날 오전 현지 매체 브이닉스프레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원들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알려왔지만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길이 220m, 폭 32m인 우조우 8호는 카사바를 싣고 지난달 27일 오후 7시 태국 촌부리주 코시차낭을 출발해 이달 8일 중국 장송성 렌윈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선원 전부를 잃은 우조우 8호는 현재 붕다오 당국이 구조선으로 견인해 안전한 장소에 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